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희한한 향에 꽂힌 적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주유소, 카센터, 어릴 적에 보이던 소독차, 페인트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이 친구도 있죠. 이름하여 WD-40 혹은 떡디라고 하는 윤활 방청제입니다. 기계용 빨간 약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저는 군대에서 써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거 뿌려보면 강한 가스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데 이게 이상하게 중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향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냄새랄까요? 여튼 오늘은 말이죠, 이 WD-40의 냄새를 향수로 똑같이 재현한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스치프 브랜드의 Smells Like WD-40 Eau de Parfum입니다. 먼저 살짝 언박싱을 해보자면 이렇게 심플한 패키지에 담겨 왔었습니다. 열어보면 패키징에서부터 컬러감이 상당히 강하게 다가오는 조합이네요. WD-40 원래 제품의 컬러를 그대로 차용한 모습이고요. 또 앞에는 경첩 그림이 있네요. 아마 WD-40를 이런 경첩에 주로 뿌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또 뚜껑을 열어보면 향수 아토마이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뚜껑이 필요 없는 일체형의 모습이네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분사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 향수를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향기적으로요 뭐 그닥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특히 이거 딱 처음 뿌렸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애플러스러운 냄새, 코를 빡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진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와, 향 재현 진짜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초반에 느껴지는 향은요 정말 이 WD-40 본제품과 정말 비슷한데 당연히 이건 향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오일리한 그 기름 냄새가 위로 떠있긴 하지만 밑으로는 살짝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설탕의 단맛과 뭐 프루티한 단맛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바닐라 노트적인 스윗함이 분명히 밑에 깔려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닐라적인 달달함도 특유의 그 주유소 향기 같은 느낌 속에 파묻혀 있어서 뭐랄까요? 마치 바닐라 향유를 가솔린에 집어넣었다 뺀 느낌이랄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초반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뿌린 지 대략 한 10분쯤 지나면 초반 애프킬라처럼 이 팍 찌르는 느낌은 서서히 사그라들긴 하는데 계속해서 오일리한 느낌, 그 한층 가솔린에 넣었다 뺀 바닐라 한층,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선형적인 전개를 하는 향수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적에 혹시 그 소독차 따라다녀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뿌리고 자꾸 소독차가 생각이 나는데 그 소독차 혹은 그 방구차가 내뿜는 그 연기의 냄새가 아니라 그 기계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당연히 기름을 넣고 작동을 시키는 거니까 가까이 가면은 그 기름 냄새 배인 그 기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이 느낌에 대한 공감은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그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런 기름으로 돌아가는 그 기계의 느낌이 연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두세 시간쯤 지나면 잔향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요 약하게 스모키한 잔향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레진유의 느낌은 아니고 살짝 고무 탄 뒤에 남는 느낌? 그름 같은 냄새? 그런 거 같아요. 강도가 강하진 않고요. 옅은 느낌으로 그런 잔향으로도 마무리가 되는 향수였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게 이 카라트 잠바인데 이게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옷 브랜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 매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입고 이거 향수를 여러 번 뿌리고 다녔었는데 괜히 좀 어울리는 느낌도 나고 또 초반 애프킬러스러운 느낌만 빼면은 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은근 또 쓸만하다, 니치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WD-40에는 도대체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런 향기가 느껴지나 궁금해서 물질 안전 보고 자료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MSDS라고 하는데 WD-40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찾아봤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방족 탄화수소 그리고 페트롤리움이 가장 많다고 나오는데 페트롤리움 석유죠, 석유. 그러니까 이거 WD-40 냄새를 맡고요. 기름 냄새가 난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이거 Smells Like WD-40 이거 향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한번 시향해 보실래요? 원래 제가 이 리뷰를 제가 만들어 놨을 때는요 제품 품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경험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거 편집을 하고 올리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아, 이러면 제가 이걸 리뷰한 게 좀 죄송한 느낌이 좀 들고, 재미있는 향기는 또 같이 나누고 즐기면 더 좋으니까요. 제가 몇몇 분이라도 좀 시향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센스 프레그런스에도 제가 매니저님에게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일주일간 시향분을 가져다 줄게요.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참 재밌죠? 이걸 향수로 진짜 만들었다는 게 그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고 유쾌한 창작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거 스매스 라이크 WD 40 향수는 요즘 정말 정말 핫한 예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치프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스치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약 30명으로 구성된 예술가 집단의 팀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팀은 상식의 틀을 깨기도 하고 특정 업계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함의를 작품에 담아내는 등 정말 활발한 활동과 함께 여러가지 신박한 시도를 많이 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참고로 저번 달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전시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시가 끝났는데 혹시나 나중에 다시 전시가 열리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피식대학 채널에 미스치프 분들이 나오셨던데 영상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작품들의 유머스러운 요소와 우리의 자세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Smells Like WD-40라는 제품에서 우리는 어떤 함의를 발견하고 어떤 부분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간 미스치프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함의를 작품에 줄곧 담아왔던 걸 생각해보고 또 우드 인더스트리라는 이 문구를 생각해봤을 때 인더스트리의 활기, 그러니까 산업, 공업, 제조업에 대한 현실을 꼬집는 걸까? 그래서 가장 인더스트리얼적으로 유명한 WD-40의 향기를 차용한 걸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란 키워드 안에는 럭셔리하고 니치하고 베일에 쌓인 것처럼 움직이는 향수 산업에 대한 그 일침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향수라는 건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야 같은 뭐 그런 일침 말이죠. 뭔가 오늘 리뷰보다는 감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미스치프가 보여줬던 이 Smells Like WD-40 Eau de Parfum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블루 칼라의 향기? 뭐 화이트 칼라의 향기? 우리 삶의 향기? 우리 주변의 향기? 등등등 성력은 없다! 라고 말하는 미스치프의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봐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쓴! 수정이었습니다.